감사합니다. 잘했다고 있습니다.소감이 어떤지 한 번씩 봐. 처음 와서 너무 설레요. 기대가 됩니다. 결국 또 왔습니다. 범인 형이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건강하게 이번에는 배탈 나지 마. 물 같은 거 조심하고. 물 먹고 배탈 나는 사람들은 해외 영업할 자격이 없어. 어? 그건 안 돼. 자, 자, 저기 준비 잘합시다. 성공적인 전시를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전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린님, 오늘 전시 준비에 임하는 마음을 얘기해 주세요.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빨리 끝날 수 있을까요? 목표는 3시이고 실제로 끝나는 거는 이제 까봐요. 네, 드디어 전시회 첫날 전시장 도착했습니다. 하면 돼요? 네. 두 번째 세큐리티 쇼인데 작년이랑 비교해서 너무 반응도 좋았고 경험도 많이 쌓여가지고 앞으로 좀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엠서 화이팅! 첫 전시회를 해외고 나와서 많이 어렵고 당황스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엠스터 화이팅! 엠스터 직원으로 해외 전시에 이번에 처음 참가했는데요. 많이 설레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요. 역시 많은 부스를 돌아봤는데 일본에서도 역시 엠스터를 최고였습니다. 엠스터 화이팅! 작년 일본 전시회보다는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와주신 것 같아서 조금씩 매년 할 때마다 좋아지는 것 같은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게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엠스터 화이팅! 今回 2回目で 前回いろいろ できなかったことを 今回はできるように 頑張れたかなと思ってます。 来年はもっと いい年にできるようになると思うんで、一生懸命これからも頑張っていきます。 ファイティング! 올해로 벌써 두 번째 일본 전시회를 맞이했는데요. 저희는 알고 있어요. 1년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전시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일본 비즈니스는 오래 걸릴 것으로 우리 해외영업본부나 회사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엠스톤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알리는 거에 집중을 하려고 하니 언제가 됐든지 잘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생해주신 이번 2024년도 도쿄 시큐리티 쇼에 우리 엠스톤 직원 여러분들
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을 기약하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힘들었습니다. 다리 아파서. 아, 이번 전시회가 일본 우리 두 번째 전시회인데, 아, 작년보다 좀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엠스톤이 일본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 그리고 이번 전시회 때 우리 함께 해준 우리 직원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함께 고생합시다. 엠스톤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대표님 생신 축하합니다.